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English입니다. 오늘 age 두 번째 내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나이 이외에도 여러 내용이 나오네요. 첫 번째 문장입니다. My age would surpass my surgeries. 나는 희망하고 있다 이거죠. 나의 나이가 나의 surgeries. Surgery가 원래 셀 수 없는 명사로 알고 있는데요. 한 차례, 두 차례, 세 차례 이렇게 되면 surgeries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나의 나이가 있고요. surgeries가 있다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번 수술을 받았다. 나이는 31살이다. 그러면 내 나이가 내 수술 받은 것보다 더 능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. 즉, 수술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내 나이만큼 받으면 안 되지 않겠냐? 혹은 나이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? 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surpass하면 이렇게 뭐를 능가하다 또는 초월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.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거든요. 링크를 통해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요. More than 1,000 of them age out of the system. 1,000명 이상이, 그들 중 1,000명 이상이죠. age out. 에? 동사네요. 나이가 들어 나갔다. 이런 내용입니다. of the system. 그 시스템에서. 이것은 앞뒤 문맥이 없는 한 좀 쉽진 않겠지만 어떤 청소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.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.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대 중후반이 됐습니다. 청소년 아니죠. 그러면서 당연히 그 지원 체계에서 벗어난다. 나이가 들어 어떤 체계에서 벗어난다. 이럴 때 age out of the system.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More and more teenagers are starting to come of age. 좀 더 많은 10대들이 come of age 하기 시작하고 있다. 이렇게 돼 있죠. come of age라는 건 성년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10대가 성년에 이른다면 20대가 된다는 얘기겠죠. 좀 더 많은 10대가 성년에 이르기 시작하고 있다. It can affect women up until the age of menopause. Menopause라는 것은 보통 폐경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아니면 갱년기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좌우간. 이것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언제까지? Menopause의 나이. 나이? 나이가 좀 이상하죠. Menopause가 다가오는 시기까지. 그러니까 Menopause가 발생하면 이것은 더 이상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. 이러한 내용을 갖습니다. 이것이 무엇인지는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.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죠. 그리고 어떤 폐경기, 이렇게 하면 the age of menopause,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. An age of freedom has begun. 이거 뭐죠?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다,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죠. 즉, 어떤 시대다라고 할 땐 an age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다, 시작했다. 마찬가지로요. A new age has begun.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. 이런 식으로 시대가 될 땐 age에 어가 붙게 됩니다. I haven't aged a day. 난 단 하루도 나이가 들지 않았다. 이게 직역인데요. 몇 년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옛날 모습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. 너 하루도 나이가 안 들었네? 진짜 나이가 안 들었습니까? 들었죠. 하지만 모습이 완전 똑같네. 어떻게 그러냐? 너 방부제 미모다. 너 어떻게 이렇게 드라큘라 미모냐? 등등. 여러 가지 우리말로 표현하죠. 그럴 때 haven't aged a day.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Most expensive wines can age. 가장 비싼 와인들이 와인 셀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셀 수 없지만 여러 종류를 따질 때 말이죠. 셀 수 있죠. 가장 비싼 와인들은 숙성될 수 있다. 그래서 보통 주어가 와인이라든가 치즈 등 숙성되는 그러한 제품의 경우는 이렇게 동사를 age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 age가 갖는 기본적 의미, 나이 외에도 숙성되다 또는 뭐 시스템에서 벗어나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. 대략 age라는 큰 범주에선 벗어나지 않습니다.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공직에 취임하다 라고 표현할 때 보통 take office 혹은 be sworn in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어떻게 다를까요?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